자, 우리, DS단석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2% 단봉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진짜 보다 보다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진짜. 어? 진짜 기가 막혀, 우리 주주님들. 이두 번의 하락, 100%가 보면서, 이 세력노무, 새롱노무, 이런 세력노무 자식, 이거 이주포놈 진짜 열받는다고. 얼마나 100%가 화가 났으면 어제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겠어, 우리 주지님들. 아니, 이거 기업 지금 뭐, 부도난 거야, 뭐야, 지금 이거. 어? 뭐냐고, 지금 이게. 개인분들 불안해가지고, 지금. 저점 다 깨놓고, 지금. 어? 장난을 쳐도 이런 장난을 칠수 있나? 열의 받아가지고,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진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음? STX 때도, 갑작스럽게 유중 때리고, 어? 이 APC, 뭐, 개, 어, 스, 스 개스, 어? XX 새끼들 진짜 열 받아서 100% 이따도 전화했었고, 뭐 CCS, 하이드로리튬 응? 웰바이오텍. 우리 주주님들 정말 힘들어하는 구간, 구간마다 100%가 정말, 바로바로 바로 이거 전화를 안 하면 내가 잠을 못 자. 어? 100%는 잠을 못잡니다 이거 확인을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주주님들. 바로 전화해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 거 그냥 받을 때까지 그냥 넣어 죽고 나 응? 너 죽구나, 죽자. 너 진짜 오늘 대답 못 들으면 나 집에 안간다는 생각으로 어제 그냥 ir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주주님들 답변을 들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100%가. 응? 충격 받아서 이거를 우리 주주님들한테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방송에서 주주 아닌 사람들한테까지 왜 오픈을 해줘? 내가. 이거는 주주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DS라고 좀 보내달라고 했잖아, 주지, 어제 100%가. 0104674513들 100%, 010, 100 개인번호로. DS라고 빨리 보내라고. 이거, 자,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100%가 뭐라고 했습니까? 충격적이지만 악재가 아니라고, 우리 주주님들 오히려, 호재에 가깝다라고 100%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주님들 음? 어제도 100%가 말씀드렸잖아. 홀딩하라고 홀딩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문자 보내라고 했는데 진짜 협조 안 해준다 진짜로 아시겠습니까? 나잘 되자고 지금 하는 거야 우리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00%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010-46745132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월 28일이에요 오늘 주주님들 주말 동안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100%한테 연락해서, 음? DS라고 보내서 주주님들, 이 충격적인 소식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빨리 보내주세요. 음? 늦지 않았어. 010-4674-513-DS. 들100% 개인 번호로 빠르게 보내주세요. 자, 이런 모양 주주님들. 단봉 100% 라이브와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 개미들이 만들 수가 없는 캔들이라고요 누가 만들 수 있다고요 세력 주포가 만들 수 있어요 왜 거래량을 틔우고 나서 호가를 조절을 한거 인위적으로 호가를 잡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호가를 정확하게 잡아서 가격대를 조정을 해야지만 단봉을 만들 수가 있어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야말로 진짜 기가 막혀 주님들 지금 가장 많이 물린 분들 49만원 위가 가장 많아요 왜? 첫날에 이 미친놈아가 지금 뭔짓 했어 지금 사, 따따불 40만원짜리를 바로 샷다 닫아버렸어 상한가에 힘이 뭐예요 지금 장사도 아니고 이건 천하장사 곰, 곰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주가 이지경을 이 해놓으니까 다눈 눈알 돌아가가지고 사람들 다 따라붙었잖아, 다음, 다음날에. 힘이 너무 세다. 무조건 따상, 연상이다라고 다 따라붙었다가 어떻게 했어, 주주님들? 반대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에 뭐 했어? 시간에 또 장난질 쳐서 400억 걸어가지고 개미 꼬시기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 또? 또 털었어. 기가 막혀, 아주 그냥. 털고 또 털고. 그러고 나서 오늘 뭐 했습니까, 주주님들? 단기 바닥 구간. 형성을 했어요. 전형적인 몸 패턴이야. 작전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개잡주는 아니에요, 주주님들. 엄청나게 우량한 종목이고, 호재가 가득한 상태에서 패턴이 뭐야? 주포가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종목이에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돈이 없는 놈이 아니라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 물량을 털어버리고 또다시 저가에서 다시 손절 매도들 다 마무리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바닥을 잡아버렸습니다, 주주님들. 자, 대주주 매도 공시 떴어요. 오버행 물량이 정리가 거의 다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주주님들? 28만원 구간에서 25만원대까지. 여기까지 파동이 나온다고. 이제 파동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28만원에서 25만원대 구간까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상향. 왜? 엄청나게 센놈 기관의 물량을 받아 먹었던 주포가 지가 손실 보면서까지 물량을 싹다 털면서 음? 나락을 보내버렸잖아 주주님들 힘의 크기를 보셔야 돼 힘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세다라는 거 그럼 뭐예요? 위로도 엄청 세단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00%가 왜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주주님들 뭐를 확인하려고 기업 내용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진짜 망할 기업인지, 뭐가 된 기업인지, 어느 정도의 악재가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에는 주가의 수렴을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대답을 들어온 거예요, 주주님들. 이게, 엑시트인지, 페이크인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엑시트인지, 페이크인지가 중요하다고. 엑시트면 뭐예요, 주주님들? 세력이 엑시트를 하는 거면 우리도 빨리 도망을 가야죠. 근데 페이크면 뭐야? 멘탈 잡고 뭐 해야 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100%가 페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형적인 페이크야 주주님들. 응? 전형적인 페이크 물량으로 과거 바닥 잡아주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다시 폭등. 아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주주님들. 2조짜리 종목을요. 2조짜리 종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대금이 들어왔다라는 건 뭐예요 주주님들.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렸을 때. 주포놈의 남폭 운전이에요. 물량을 제대로 털어버리고 다시 올리려는. 아시겠습니까? 연간 성장률이 30%가 넘는 기업이고, 미래 먹거리 자체를 선점을 해버렸어요. 배, 폐배터리 리사이클 2차 전지, 바이오 디젤 친환경. 앞으로 미래 가치를 먹을만한 이 테마와 산업 자체를 싹 먹어버린 종목이야, 지금. 두산 로보틱스 때도 똑같아요, 주진들. 뭐를 가져왔습니까?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에 대한 가치를 끌고 와서 주가를 폭등시켰고요마찬가지예요 지금 응 거기다가 국책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들 다 연결돼 있잖아 요 주주님들 거기다 매출 1조 1천억원에 영업이익 700억원 뭐랑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포스코 dx 시가총액이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데 응 매출이 비슷해 주님들 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업이 싸다라는 거완전저 평가 시가총액이 이만큼 구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음? 그러니까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9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매출액과 영업액이 비슷하다고 주주님들. 감이 오십니까, 지금? 가격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49만원이 비싸고 28만원이 비싼 게 아니라 6천원이 싼게 아니고 주주님들. 뭘 봐라? 시가총액을 보라고. 아시겠습니까? 49만원, 6천원. 이 단가가 아니야 주주님들 단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판단을 내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거래소 상장으로 빚 이번에 그냥 싹다 청산해버리고 재무구조 다시 개선시키고 부채비율 낮추고 회사가 양아치도 아니고 주주님들 건실한 기업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엄청난 인맥이 연결되어 있잖아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인맥으로 연결된 정치 테마주 온갖 호재 덩어리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뭘 했다라는 겁니까? 주가를 급락을 시켰다라는 건 주주님들 인위적으로 급락 시킨 거예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 이거를 인위적으로 급락을 시킨 거지 회사가 망해서 급락을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첫 번째면 빨리 도망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응해야 된다고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뭐를 위해서? 등시 다시 수익을 먹기 위해 대응을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100%가 DS라고 보내서 뭘 해드린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와 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주주님들 대응을 해드려서 엑시트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IR 담당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것부터 일단 좀 제발 좀 받아가서 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실시간 내용과 문자를 통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야 주짐들 걱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걱정은 해결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이성적으로 뇌동매매를 금지시켜드리면서 뭘 한다? 실제적인 대응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잖아 100%가 전부 다 분석해드려서 지금 현 상황 현 상황 주짐들께 이해시켜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짐들 대응 주짐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김해수자들 같은 경우에 이 단가와 물량을 통해서 향후 대응 방법 신규 매수자들은 뭐예요? 신규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거고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자010-4674-5132 DS 자 저녁에 지금 퇴근도 안 하고 주주님들 영상 찍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주님들 걱정의 문자들 계속적으로 오고 계시고요 도움의 문자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는데 100%가 어떻게 그냥 영상도 안 찍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늦게까지 퇴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음? 추가적인 대응 자로 만들고 있어 주주님들0 1 0 4 6 7 4 5 1 3삼들 DS.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28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 이제는 분석을 한 다음에는 대응을 위해서 주말 동안에 뭐 해야 돼, 주주님들 준비해야죠. 100% 텔레그램 뭔가 문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나서 다음 주뭘 한다? 다음 주에 폭등이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자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수익을 잘 챙겨서 나오고 음? 충분히 계좌를 불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포인트 핵심 포인트 신규 상장 엄청난 등락폭 자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들 신규 상장주에다가 엄청난 등락폭을 준다는 거 위든 아래든 주님들 등락폭이 큰 종목은요 반드시 폭등이 나온다고요 자 2번 큰폭 하락에서 큰폭 상승까지 이 유동성 존재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두산 로보틱스처럼 상장 전부터 100%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정확히 일치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매출과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주주님들 게임 끝이지 손절을 할 종목이 아니에요 주주님들 아시겠습니까? 손절을 할 종목이 아니라 뭘할 종목이에요? 수익을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무조건. 아시겠습니까?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4674-51132. DS. 자, 오늘은 반드시 보내주셔야 돼 어제 그렇게 IR 담당자 이 내용 100% 알려드리기 위해서 바닥 잡힌다라고 어제 분봉 보여드리면서 조만간 바닥이 잡히고 나서 뭐가 나온다, 주주님들? 세력들의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뭘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어제 정확하게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잖아. 이거 말씀드리려고 연락 좀 달라고 달라고 이 소식 음? 충격적이지만 악재가 아니라 호재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 주주님들 어떻게 됩니까? 이 멘탈을 지킬 수가 있잖아.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흔들려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 정신적으로. 그래서 100%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늦지 않았고 빠르게 100% 개인번호 0104674513들로. DS라고 보내주세요. 차근차근 다 하나하나씩 진행할 겁니다. 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뇌동매매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결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